하나, 둘, 셋.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시에 합격한 이수연입니다. 자, 고3으로 한 번에 대학 합격한 소감이 어때? 처음으로 받아본 합격 소식에 좀 얼떨떨하기도 하지만 이젠 고생 끝이란 생각에 후련하기도 합니다. 정시 특강하면서 힘들진 않았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많이 불안해했던 것 같았습니다. 뭐 슬럼프 같은 것도 있었을 건데. 좀 힘들 때마다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뭐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해 얘기하거나 먹는 걸로 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대학생이 될 건데 대학생이 되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저는 원래부터 포토샵 같은 디자인 툴을 다루는 걸 너무 좋아해서 대학생 되면 제일 먼저 제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빨리 가서 과제도 하고 싶고 빨리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침 미술하고 더 좋았던 점이 어떤 거예요? 이전에 다른 학원을 두 곳 더 다녀봤는데 다 같이 미술학원처럼 학생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시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학원 선생님들의 열정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원장 선생님들의 열정만 보고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전년도 입시 결과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학생들을 편애 없이 가르치고 학생 하나하나를 되게 소중히 생각해 주시는 그런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이랑 수업에서 좋았던 점은? 되게 작은 질문을 해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로 이끌어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 이때까지 그 대학이 뽑은 그림을 분석하고 소재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크기와 각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점선면이 명확하도록 배치를 했는 것 같아요. 주제가 3개가 나왔는데 주제부에 크게 양재로 쓸 소재를 배로 정하고 만년필을 선재로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주제부에 시선이 꽂히도록 흐름을 만들었고 미러 선글라스에 되게 색이 많아가지고 주제부의 포인트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치우쳐지거나 깨지지 않게 신경을 썼어요. 후배들에게 얘기해줄 만한 신기한 제안적. 제가 그 첫 대학 시험에서 문제지를 전혀 보지 않고 소재지만 본 다음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약간 그 의도에 맞지 않게 그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무채색이 나왔을 때 마카를 자주 쓰는 편이라 앞치마에 마카 오색을 다 넣고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꺼내 써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수시에서 다 떨어지고 정시로 가는 길에 미술을 포기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수시에 다 떨어졌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저는 나중에 그게 꼭 좋은 결과가 돼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다 같이 미술하고 있나?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다 같이를 선택했던 저에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함 보내실까요? 네? 다 같이 화이팅!